동그라미로 해볼까? 응. 길이 되게 이쁘네. 그치? 단풍도 제대로고. 햇빛이 지금 저쪽에만 비치고 있는데 이쪽으로 비치면 더 예쁠 텐데. 와. 단풍이 완전 절정이다 지금. 새빨개, 새빨개. 어. 밀기 전에 이제 하나 끼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찾아왔어. 단풍이 지금 한참 절정이라서 너무 이뻐요. 오, 그거 예쁘네. 엄청 예쁘네. 저쪽 길 따라서 쭉 가봐, 다영아. 또 있어? 응, 다영아, 요쪽에 많은데? 또 저쪽 더 가봐. 끝에까지 가봐. 다영아, 단풍나무야. 할머니야. 이것도 해봐도 되겠는데? 어, 여기도 아이. 되게 많다. 아빠 해줄게. 한번. 알았어. 자, 기다려봐. 하나. 눈 감고 기다리는 거야? 어때? 눈 감고 기다려? 다행이가 그럼 속으로 하나, 둘, 셋 해봐. 하나, 둘, 셋. 아이. 다행이도 같이 뿌려봐. 아빠랑 같이 할래? 어렸을 때처럼 아빠한테 던져봐. 괜찮아, 괜찮아. 자, 자야 아빠 해줘. 아빠 해줘? 어, 같이 해. 하나, 둘, 셋. 아유. 다행, 아유. 아니, 이번에는 내가 혼자 아빠한테 알았어. 할 거야. 알았어. 꽃가 여기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서 봤으면 돼. 사진 딱 본 게 오지? 물 봐봐. 아. 뭐야? 이게 뭐야? 제목이? 크림 카레 우동. 맛이 괜찮은데? 자.
이 동네에서만 판다는 잣 막걸리를 먹어봅시다. 이름은 갑경 잣 쌀생 막걸리. 다용이가 떨어지라고. 나 분명히 왜? 섞었는데 좀 맑은 것 같은데? 흔들었어? 응. 내가 떨어진다. 요거 먹고. 다용이가. 다용이가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어? 다용이가 지금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다용이는 따라놨어. 자. 짠. 짠, 짜자자잔. 막걸리 김만 좀 먹는. 이건 선택 잘했다. 이거? 응. 오랜만에 먹는 거. 이렇게 갔는데. 고기 줄까? 앞으로 해봐. 헛게 보이네. 왜? 빨리 잔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막걸린 줄 알았어? 원래 먹던 잔 막걸리. 아. 그러면? 아니, 여기 오늘 설명 하나도 없다, 그치? 저거 줘봐. 뭐? 화면에 좀 보이게. 아, 서울이 없어. 여기서 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지? 원조. 이게 원조 오리지널이야. 이게 원조 잣 막걸리인데요. 갑경 잣 쌀 생막걸리. 이름은 완전 똑같네. 그러네. 화면에. 이쪽이 원조인데, 이름은 완전 똑같아요. 색깔만 조금 다르고. 하나만 먹어서는 막 기도가 안 되니까. 좀 이따 내가 첨부 설명까지 해줄게. 그런 거. 이게 원조잖아. 사장님이 이제 인기 있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식 때에 가서 형제용은. 아,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나 보지. 뭐가? 아니 처음 먹은 거는 이거는 잔 막걸리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향이라든지 잣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잣 느낌의 뭐랄까 꾸덕꾸덕은 느낌이 좀 지나치고 걸쭉한 잣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조금 걸쭉해지겠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이거 딱 가리고 먹잖아. 난 잣 막걸리 인지 먹고 모를 거 그러니까 같아. 그런 거 같아. 그치? 약간 그냥 장수 막걸리나 뭐 하여간 탄산이 오히려 저거보다 조금 더 느껴지면서 자세 느낌은 얘는 갑경자시 0.1 쟤는 몇이야? 0.15. 아하, 더 많이 들어갔네. 국내산자. 그거 국내산이야? 그러겠지. 갑경에서 나는데 굳이 뭐 수입서 쓸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알코올은 6도. 얘도 6도. 막걸리는 다 6도구나. 가평잣 0.1. 나 왜 쟤를 와서 사가지고 가는지 알 것 같아. 여기 오시면 이 잣 막걸리는 서울에서 많이 팔고 저거는 여기 지역에서만 파는 막걸리인데 이 잣 막걸리를 많이 사가신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왜 저걸 사가는지. 얘는 사실 여태까지 먹어왔지만 이거 가리면은 그냥 막걸리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 같고 얘는 확실히 잣의 맛이나 향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표시된 퍼센트도 달라요. 얘는 0.1이고 0.15. 그 수치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수치인데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그때 알밤 막걸리도 그 수치가 되게 미묘하게 조금 높았는데 확 더 맛있었잖아. 근데 얘도 분명히 그냥 일반 막걸리랑 비교하면 분명 향이나 맛이 있을 텐데 얘랑 먹으니까. 근데 이거를 먼저 먹고 이걸 먹어서 그래. 응,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지. 엄마도 조심해야 돼. 엄마는 항상 조심해. 저어줍니다. 아, 당신 여러분, 원래 그것도 났어? 응? 여러분! 다용이가 해서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용이를 찍어야 되겠다. 자, 다용아. 다용이는 요리 중. 어, 자작하는 것 같아.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진짜 취한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우유 먹고 취하나이. 우유 많이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 한 번만 봤을 때 네그리나스 보보스카 둘의 캠핑장 단풍으로 제일 괜찮았던 거. 보보스카? 가위는 보보스카? 하나 둘 셋 보보스카! 단풍. 난 보보스카 다 닮네. 난 네그리나스인데 보보스카 싶어. 포크로 저어도 돼. 젓는 거야. 레디. 여기다 올려봐봐. 살살.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맛을 올린 거야. 양 얼마 안 되네. 와, 편의점이 진짜 비싸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워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맛보는 건 내가 잘해. 근데 나 손이 너무 떨리는데.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 좋나? 이 안에서. 안 춥게. 맛있어? 맛있지? 먹어. 싫었다. 초코는 바삭바삭하고 초코는 바삭, 살짝 그렇지. 녹아가지고 그래, 그거야. 근데 초코는 아직 솔직히 좀 뜨거워. 당연히 조심해야 돼. 아, 초코 맛이 있어. 시켜서 먹어. 맛있네. 많이 먹었어, 다? 내가 볼록하네. 과자처럼. 다영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내 손이 차가워서 안 뜨거워. 이거. 쫀득이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닌데. 수분이 그냥 다 날라.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 맛있더라. 쫀득이. 누가 빨리 안 될 거야.
뭐 경보도 아니고. 경보야, 경보. 이만한 걸 놨다가 좀 더 큰 걸 놨다. 나 진짜 큰다. 옛날 아저씨들 보면 딱 그건 전문가. 저거 바로 누르면 안 되고 좀 식혀요. 조금씩 더 눌러. 조금 더 눌러. 근데 너무 힘주면 눌러. 뛰어봐. 가운데가 안 붙었다. 아니 이게 굳어서 안 들어가는데. 저걸 소다 더 넣어야 되나? 근데 설탕 양은 지금이 딱 좋아. 아까 저건 너무 두껍더라고. 아 설탕이 아까 많았구나. 내 욕심내서 좀 많이 했어. 됐어 됐어. 근데 이번에 좀 덜 익었. 아 다 안 녹았나봐. 설탕 결정들. 근데 했던 거에다 또 해서 그런가? 녹기는 다 녹았는데. 아, 이거 진짜 안 나는 거 아니네요. 네. 완전 잘이다. 오, 그럴 듯하네. 요걸 해, 나영이가. 우선 요거. 뽑아. 또 만들면 되니까. 그래, 그래. 이건 아빠가 먹을게. 왜, 맛이 없어? 응? 맛 없으면 먹지 마. 어? 맛있는 건데, 이거? 달달한데, 다영이는 별론가 보지. 쓴맛 나? 그럼 그냥 뽑는 것만 해봐. 의사 모양으로. 잘라졌어? 뽑혀서 한 번에 끝났어? 잘라. 얘 스토리인데. 오, 아니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영아, 초콜릿 주셨어, 삼촌이. 여기다 놓게. 이따가 또 인사해.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가 누르는 것만 도와줄 테니까. 로켓을 봐야겠지, 로켓을. 아이고, 날이 따뜻해지고 있구만. 아빠가 조금만 도와줄게. 이러다가, 여기 캠핑장 전체한테 졸리겠어. 설탕 많아. 더 퍼지겠어, 그렇지. 그렇지, 더. 됐어. 이제 천천히 뛰어. 어이, 붙었다. 너무 세게 눌렀네. 잠깐만, 다영아, 아빠 줘. 붙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어. 다른 거 쉬운 모양으로 해줄까? 네. 나 세모 잘하는데. 응. 아니 세모가 이제 나 동그라미 잘하는데. 잠깐만. 동그라미. 얘네들은 네. 먹는 거에 지금 닿을 거니까 만지지 마라. 네. 이 먹는 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잠깐만 기다려.
동그라미도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네. 크기가 안 돼.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아, 이때 하나는 동그라미 해 그러면. 여기다요. 근데 전 제일 어려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산 가져갔잖아. 우산이 제일 어려워. 근데 난 이거 해볼래. 어, 나도 그거. 아, 근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할 수는 없단다. 하나씩만. 네. 네. 이제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 우리가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 누구한 꽃이 어? 피했습니다 해서 노란 머리 좋은 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봤지? 어떻게 봤어? 넷플릭스로 드라마 봤어요. 에헤이. 그래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빠빠빠빠빠는 그냥 뭐가 꽃이 피했습니다. 응. 그냥 전 그 여자 얼굴만 봤어요.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른 거? 아니지. 야 얼른 골라 무슨 뭐야? 어 나는 세모 아니 동그라미 동그라 아 맞다. 어, 우리 친구, 무슨 모양? 빨리! 저는. 굳어요, 굳어! 저는 아까 전에 그 어려운 모양. 우산? 아니요. 그러면. 그 여자? 이 여자?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굳어가겠는데? 이, 이거? 네, 네. 어. 미안하다. 달고나요. 당신은. 제발. 원, 만들었는데, 쓰기만 들어. 그리고 이거, 이거 이제 마지막. 내려놔, 내려놔. 어, 아니야. 따끈한 거. 저 이거 먹고 이제 치카해야 돼요. 네, 치카 치카. 어, 치카해. 드디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해볼까? 응, 저희는 동그라미에서 엄마는 우선 해볼게. 어, 이거는. 오. 천천히 천천히. 당신은 5핀이 없네.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정재처럼. 끝났어. 끝났다. 한 방에 끝났어. 탈락. 나, 다 됐죠. 우와. 저희는 성공했네. 네, 보여줘.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다영이가. 이거 다영이가 하는 거예요. 장사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자! 만들자! 보고 있으면 되게 싫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불 앞에서 이게 쪼그리고 계속 쉬는 게 안 돼.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내는 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꽃게가 엄청 자리를 차지하는데 두 마리나 있었다? 하나를 여기다 놓을까? 이상하려나? 여기 있어. 아. 어디 갔지? 여기 내가 혹시 다 할까? 오. 우리 양념 해가지고 왔어? 응. 괜찮아? 잠깐만. 10초? 10초만에 10초 해준다. 그래?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하나 잘 먹었어. 맛있게. 하영아, 이것도 먹어. 일단 반이 잘라서 준다. 오,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치파처럼 할 수 있어.
같이. 세 번째. 아, 세 번째.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저는 종이컵을 좀 안 쓰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이해만 좀 부탁드릴게요. 또 종이컵 좀 쓰면 또 좀 그래서. 다영아. 네. 이거 포가 안 닫아. 아니야, 여기 좀 하나 맞춰야 돼. 안 맞춰가지고. 아, 진짜요? 내일 이거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좀 나이가 좀 오래 됐는데 근데 이렇게 캠핑하다가 만났는데 저 친구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형 네. 인사. 빠이. 안녕. 진짜 맛있어. 아. 여기만, 응, 엄마가 잡을게, 뜯어봐. 냄새 좋다. 당이 냄새 어때? 좋아. 어제 삼촌이 뜨거운 물. 어제 삼촌이 이거 가루 넣고 이거 물 넣는 거 봤어. 똑같지? 어제 삼촌이 커피 드시는 거 같구나. 여기 커피 만드는 거. 다영이 커피 온다비.
벌레? 안에 있어? 아 참, 진짜 많네.